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입니다.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시기 위해서 걸어가시는 가운데 양쪽에 있는 포도원을 보게 되고 포도원에서 있는 포도나무를 보게 되었습니다. 포도나무는 참 볼품없는 나무입니다. 꽃도 멋지지 않습니다. 나무도 자태가 흐르지 않습니다. 참 초라한 볼품없는 넝쿨과 같은 그러한 나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유일하게 포도나무가 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그것은 열매입니다. 포도나무는 땔감도 잘 사용하지 않아요. 금방 타버리니까 땔감도 안 되고 보기에도 좋지 않고 건축 재료도 쓸 데가 없는 그런 포도나무, 볼품없는 포도나무 앞에 서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들은 가지다 라고 포도나무와 가지의 주님과 우리 자신을 비유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포도나무처럼 열매 있는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포도나무와 가지는 뗄 수 없는 생명의 연합 관계입니다. 포도나무가 있는데 가지가 포도나무가 싫다하여 떨어지면 그 나무는 가지는 죽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와 가지는 뗄 수 없는 생명에 연결이 되어 있는 나무, 가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나무의 영양분과 수분을 받아서 가지가 자라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열매 맺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나 자신은 주님으로부터 떨어지면 죽는 존재다라는 정체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정립되면서부터 우리는 영적인 열매를 가질 수 있는 은혜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가지는 다른 것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가지는 우리 자신이라고 했는데 직분이 있다고 내가 남자라고 여자라고 그 가치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포도나무의 가치는 열매가 있어야만 가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해도 열매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랜 시간 직분을 가지고 충성봉사한다 할지라도 열매가 없으면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열매는 어떤 열매입니까?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처럼 인격적인 열매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함과 충성된 이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내 삶 가운데 주렁주렁 맺어져서 그것이 내 삶의 영향력으로 나타내는 것을 우리는 열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다. 그 가지는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모든 영양분과 수분을 받아서 그 가지에서 열매가 자라나게 되기 때문에 열매가 있어야지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열매, 또 사역적인 열매로 볼 때는 전도의 열매를 볼 수 있겠습니다. 내 삶 가운데 많은 전도의 열매가 있어서 나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고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생겨나는 그러한 축복된 삶이 열매 있는 삶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열매를 보고 우리를 안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아멘. 내 안에 거하라 그랬어요. 내 안은 예수님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예수님이 너 안에 거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순간,
주님께 온전히 붙잡힌 바 될 때에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내가 너 안에 거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실까요? 우리는 어떤 마음밭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거한다는 것이 뭘까? 바로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해 있다라는 말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나는 어떤 마음밭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길가와 같은 마음밭, 돌짝밭 같은 마음밭, 가시덤불 같은 마음밭, 옥토와 같은 마음밭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온전히 붙어있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밭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혹시 길가와 같은 마음밭은 아닌가? 나는 돌짝밭 같은 마음은 아닌가? 나는 가시덤불 같은 마음은 아닌가? 여러분, 옥토와 같은 마음밭을 가지고 온전히 주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을 어떤 말씀이든지 내 삶 가운데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옥토와 같은 마음밭, 이 마음밭이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마음밭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때는 옥토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묵은 땅이 되어 있지는 않았습니까? 이제는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께 헌신했던 옥토와 같은 마음밭으로 주께 온전히 붙어 있었는데 묵은 땅이 되어서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딱딱한 마음밭이 되지는 않았습니까? 계속 머물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계속 내 삶을 돌아보고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 삶은 어떤 마음밭을 가지고 있는가? 오늘 주님은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밭을 한번 점검해 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심장을 수술할 때는요, 심장이 1초라도 뛰지 않으면 우리 몸이 다 썩어버립니다. 그래서 심장 수술할 때는 인공심장을 만들어서 그 심장에 연결시켜 놓고 수술을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라는 말은 너희가 온전히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어떤 마음으로 주님께 붙어있는지를 돌아보십시오. 우리는요, 죄가 많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양다리 신앙이 참 많습니다. 세상이냐 말씀이냐. 그러면요, 세상과 말씀 가운데 딱 중간에 여러분이 서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위험한 일을 만나고 위급한 일을 만나면 어떤 것을 택할까요? 어려우십니까? 어떤 걸 택할까요? 세상과 말씀에 한 다리씩 딱 올리고 있으면요, 위험한 일을 만나면 반드시 세상을 따라갑니다. 이게 우리의 죄성이에요. 위험한 일을 만나면 말씀을 붙잡고 주 앞에 서야 되는데 알고는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세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 죄성을 가진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날마다 오직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과 은혜의 진액을 공급받아야 행복해지고 축복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께로부터 오는 말씀과 은혜가 있어야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날마다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받으십니까? 특별히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업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가정을 운영하고 직장을 다닌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사업을 할 때는 지식도 있어야 되고 경험도 있어야 되고 또 자금도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지식도 있고 자금도 있고 경험도 있어야지 사업을 잘 할 수 있는데 오늘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내가 어떤 상황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직장을 하든지 주께 붙어있지 못하면 결국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주께 붙어있는 출발점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업할 때도 주께로부터 출발해야 되고 공부할 때도 주께로부터 출발해야 되고 자녀를 양육할 때도 주님으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런 열매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내가 사업을 한다고, 공부를 한다고, 직장을 다닌다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정말 주님으로부터 내가 사업이 시작되고 주님으로부터 공부가 시작되고 주님으로부터 자녀를 양육하는 믿음이 내게 있는가? 그렇지 못하니까 위험한 일을 만나고 위급한 일을 만나면 주께로 온전히 서지 못하고 다 넘어지는 거예요. 다 힘써 연약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내게 붙어 있어야만 모든 것이 열매 맺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관점, 주님을 떠나면 우리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관점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야만 가뭄이 있어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는 거예요. 주께로부터 온전히 서 있으면요 불경기도 오고요 잘 안 되는 일도 옵니다. 그러나 주님으로부터 시작하면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집니다. 그러나 주님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이 명확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공급받아야 한다.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야 한다. 주님으로부터 내 삶의 모든 출발을 해야만 우리 인생이 성공하고 우리 인생이 아름답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제 십자가 지셔서 제자들을 떠나게 되는 상황 가운데 서 있습니다. 비장한 마음으로 제자들을 향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내게 붙어있지 못하면, 나를 온전히 붙잡지 못하면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없다. 바로 이 말씀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보십시오. 10절을 보십시오.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아멘. 주님 앞에 거해 있으면 주님께서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그래서 이 계명을 지킨다는 말은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내 사랑 안에 거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꼭 붙어 있으면서 받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나의 말씀으로, 아멘, 아멘,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인생에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감동하게 될 때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말씀은 계속해서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365일 주어진 이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믿음이 생기지 못하면 순종하지 못합니다. 순종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해요. 예배에 와서 열심히 예배자로 와 있지만 내가 말씀을 듣지 못하면, 말씀이 내 삶에 들리지 않으면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몸부림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몸부림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계속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힘을 쓰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우리는 그제서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지 않으면요, 말씀의 공급이 끊기면 이방인이 되어집니다. 똑같이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아이고 나는 목사님, 나는 5년이나 신앙생활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듣지 않으면 세상 사람처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내 삶에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면 나는 세상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말씀 들음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아멘으로 믿고 이것을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통하여 넘어져도 감사하고 깨어져도 감사하고 연락중에 빠져도 감사하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부림치는 믿음의 신앙이 필요해요.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이 내 삶에 딱딱하게 들리고 말씀이 자꾸 내게 가슴으로 와닿지 않을 때 저와 여러분이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말씀과 은혜가 있어야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자, 우리 옆사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는 말씀과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네, 말씀과 은혜가 계속 우리의 삶에 주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부들부들부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성도들은 부들부들부들 해야 됩니다. 자, 우리 옆사람에게 한번 인사해보겠습니다. 우리도 부들부들한 것 같습니다. 네, 너무너무 중요해. 부들부들 해야, 옥토 같아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아, 나는 앞사람 뒤통수 보니까 아주 힘들어. 안 됩니다. 안 돼요. 오늘 교회 왔는데 누군가 나를 좋아하지 않는 누군가를 생각하면 내 마음이 좋지 않아. 여러분, 왜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었는데 가지에 불순물이 있으면 영양분이 안 가요. 그래서 우리가 부들부들한 마음으로 주님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감사를 주세요. 여러분 가만히 있다고 감사가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졸음만 오지 은혜가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졸음을 물리치기 위해서 꼬집어도 보고 비틀어도 보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면 졸겠습니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몸부림을 쳐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몸부림을 치지 않으면 내 삶이 딱딱해진다는 거예요. 부드러운 인생이 되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열매를 누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 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7절 한번 볼까요?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아멘. 자, 보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말씀입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머무시는 매체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딱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지 못하고 말씀이 내 가슴에 남지 않으면 주께서 온전히 내 삶에 거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우리 주님이 딱 거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의 말씀을 들어야, 그 말씀을 붙잡아서 기도해야만 원하는 대로 구할 때 내가 주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말씀이 없으면 내 뜻을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나는 기도가 좋아요 내 뜻만 이야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붙잡고 무엇이든지 구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게 될 때 내가 그대로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변두리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늘 불평하고 늘 원망하고 내 상처가 이렇게 많다고 타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만 우리가 중심적인 신앙을 생활할 수 있는데 말씀을 안 들으면 자꾸 변두리로 빠집니다. 원망을 해보세요. 원망은 참 전념이 잘 돼요. 원망하면 할수록 계속 원망합니다. 불평하면 불평할수록
계속 불평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리지 않고 말씀을 내 삶에 온전히 붙잡지 못하면 자꾸 변두리 인생이 되는 거예요. 자꾸 다른 사람보다 처지는 거예요. 내 인생이 자꾸 좋지 않는 상황으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온전히 거하게 될 때,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상황이 될 때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이룰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기도를 로또 복권으로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나 공부 안 했지만 서울대 갈 수 있도록 해주시오. 이게 로또 복권이잖아요. 하나님, 나 근무 제대로 안 하지만 승진할 수 있도록. 로또 복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을 로또 복권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기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일하시고 풍성한 열매로 채우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인도의 방법을 기도를 통해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되는가? 말씀 안에 거해야만 기도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내가 내 인생을 다 돌아보면 이야, 내 인생이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내 삶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8절 말씀 보실까요? 8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아멘. 8절을 참 주목해야 될 게 있습니다. 보세요. 너희가 뭐를 많이 맺으면? 열매를 많이 맺으면 돼 있거든요. 너희가 기도를 많이 하면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말씀을 잘 들으면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많이 맺을 때 주님이 영광 받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나는 한 달 동안 쉬지 않고 정말 10시간씩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얼마나 기도한가 했는가,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열매 있는 기도인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열매를 보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말씀을 받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을 받고 기도하지 않으면 내 삶에 열매가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말씀 듣는 것처럼 있어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몸부림이 없이는 열매는 생기지 않습니다. 10년, 20년을 신앙생활해도 말씀으로 내 삶이 온전히 바뀌지 않으면 부신자와 똑같아요. 모양은 그리스도인인데 부신자와 똑같아요. 그래서 보세요. 많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365일 열심히 기도하면 영광을 받을 것이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52주 힘들게, 정말 힘들게 예배를 지키고 서 있는 나라면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은 내 삶을 통하여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인격적인 변화와 사역의 열매가 내 삶에 주렁주렁주렁 맺어질 때 하나님은 그 열매를 보고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목회자로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위해서는 정체성이 필요합니다. 나는 가지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다. 그 가지는 포도나무를 온전히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는 참 포도나무니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붙잡고 주님이 주시는 양분과 주님이 주시는 수분과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말씀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은혜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많이 듣고 나면 그 다음에 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상담할 때 어떻게 합니까? 자녀들을 상담할 때 어떻게 해요? 자녀들하고 부모가 대화가 안 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때는 자녀가 한마디 하면 부모가 10마디 하는 거예요. 자녀가 한마디 하면 부모가 10마디 해요. 그러면 상담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누구 잘못이에요? 부모 잘못입니다. 대화라는 거는 많이 들어줘야 대화가 됩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많이 들어줘야 대화가 됩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너무 중요해요. 많이 들어줘야만 대화가 되는데 내가 말하고 싶어 죽겠어요. 그러니까 한마디 하면 10마디 훈계하는 거예요. 조금 더 마음이 좋으면 2마디 하면 5마디 훈계하는 거예요. 이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아, 목사님 참 우리 자식 때문에 힘들어요. 자식은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많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많이 들어야 대화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많이 들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파악하고 그 뜻을 가지고 기도할 때 열매 맺는 영적 힘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많이 들으시고 또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농부라, 우리 하나님은 농부라 그랬어요. 농부가 해야 될 일은 열매를 많이 맺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2절의 말씀에 보면 2절 볼까요?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 맺지 아니하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무릇 내게 붙어 있다라는 말은 예수님께 붙어 있다라는 말이죠. 예수님께 붙어 있는데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반드시 영양분을 빨아들여서 가지가 열매를 내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 붙어 있는데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다라는 의미는 불신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열심히 찾아오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 받는 자리에는 있어요. 내가 봉사하는 자리에는 있어요. 내가 헌신하는 자리에는 있어요. 그런데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신자라는 것이죠. 그런 척하는 신자라는 것이죠. 내 안에는 믿음이 없고 내 안에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주님을 사랑하는 척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경배하는 척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게 붙어 있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 이 가지는 잘라버리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그냥 두면 열매를 맺는 가지에게 갈 영양분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로 가면 좋은 열매가 맺어지지 않기 때문에 주님은 가지치기를 하시겠다. 농부는 가지치기를 해야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6절 말씀도 볼까요?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던져볼 것이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4대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4대 교회. 그의 이름은 살았다라는 이름이나 그들이 영적으로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4대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시기를 너희들은 형식만 남아있다.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너희들은 죽은 교회다 라고 책망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쩌면 모양만 무늬만 그리스도인인데 마치 신앙이 좋은 것처럼 앉아있지는 않았습니까? 주님은요 돌아와야 한다는 거예요. 돌아와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온전히 서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영적 열매로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오랫동안 열매를 강조하지 못하고 성장을 강조하다 보니까 쇠퇴하는 길을 걸었습니다. 성장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그저 숫자만 늘리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는 척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서, 주님에 대한 사랑의 감동이 없으면서 그저 모양은 그리스도인으로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저는 50도주 한 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참 귀한 믿음이죠. 그러나 그 믿음이 형식화된 믿음이라면 잘라버리겠다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지이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는 것 생각할 필요가 없죠. 거름을 줘야 되는가 주지 않아야 되는가 필요 없습니다. 그건 농부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은 공급받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에 방해되는 것이 있다면 그걸 내 스스로 잘라버리는 거예요. 불순물이 없도록 잘라버리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말씀을 받아들임에 있어서 무엇이 여러분에게 방해가 되십니까? 이걸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우리가 성숙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랜 신앙생활을 했었지만 다시 한번 내 삶을 돌아보셔야 되겠어요. 다시 한번 내 삶을 돌아보아서 내 안에는 그리스도가 있는가? 내 안에는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는지를 우리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셔야 되겠습니다. 내 삶에 이익이 되지 않는 일이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세상적인 의지와 방법과 생각을 다 끊어버리고 순종할 수 있는 삶이 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도 책망을 받았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놓고 그들은 문을 잠그고 자기끼리 의논하고 자기끼리 계획을 세우고 자기끼리 많은 일을 하다가 책망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셔야 되는데 주님은 바깥에 세워놓고 자신들이 열심히 머리를 짜냈습니다. 우리가 좋은 일은 이것이다, 우리가 살 길은 이것이다 하다가 책망을 받은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 주님의 일은요, 항복이 필요합니다. 주님, 항복합니다. 주님, 내 생에 내가 할 수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내 심령에 함께 해주세요. 내 마음에 함께 해주세요. 우리 가정, 자녀,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항복. 이 항복이 필요한데 우리가 항복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항복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 내 모양 이대로 주님 앞에 항복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여, 도와주세요. 제가 항복합니다. 이 두 손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열매 맺는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들은 가지야. 가지는 포도나무가 주는 영양분을 가지고 살아야 해. 우리는 자꾸 다른 것에서 힘을 얻으려 합니다. 다른 힘에 어떤 것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로부터 영양분을 받아야 돼. 말씀과 은혜를 받아야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끊임없이 우리가 점검해야겠죠. 나의 마음밭은 어떠한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일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가? 나는 주님이 주신 말씀에 의지해서 구하는 믿음이 내게 있는가? 우리는 자꾸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아, 그렇구나.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왜 이렇게 교만할까?
내가 왜 이렇게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할까? 주님, 내 인생에 찾아주셔서 내 삶을 주장해 주십시오. 내 삶을 축복해 주십시오. 이 항복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